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미장 및 타일공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장 바르는 공사가 미장공사입니다. 바르는 공사.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미장공사야 도장공사의 구분은 바르는 것은 미장이고 칠하는 것은 뭐다? 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화장을 할때 발랐느냐 칠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화장도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미장하고 도장공사를. 그래서 이제 미장은 우리가 보실 때, 자, 미장공사는 그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 자,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미장공사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미장공사는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는, 자, 경화 과정에 물을 필요로 하느냐, 자, 공기를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경성하고 수경성 재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는 이 경화 과정에, 그래서 경화는 무엇을 경화라고 했습니까?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걸 경화라 했겠죠? 굳어지면 강도가 생기는 걸 경화라 했었네. 그러면 경화 과정에, 자, 얘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촉매, 물이 필요한 거예요. H2O가. 물이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강도가 안 생기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지 강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기 중에 뭐다? 탄산가스입니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가 필요한, 공기가 필요해. 기경, 공기.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하다.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하다. 수경성,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재료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수경성 재료는 시멘트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 시멘트란 단어하고 석고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 수경성 재료다.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멘트하고 뭐가 들어가면 석고. 재료는 많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석고는요, 물하고 반응해야지 굳어지면서 단단해져요. 그래서 얘들은 일반 물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경성 재료는 물 부으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흙에다 막물 부으면요, 강도 떨어집니다. 해반죽이 뭐막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해반죽은 물로 반죽 안 합니다. 해반죽은 해초풀로 반죽합니다. 해초풀로 반죽해야지만 부착력이 생기면 물로 반죽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타 재료는 무엇으로 보고? 기타는 기경성 재료고. 그리고 단어만 기억하자. 시멘트하고 뭐다? 섞고. 그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수경성 재료의 강도는 누가 큽니까, 강도는? 수경성이 크고 기경성이 적습니다, 강도는. 자, 그래서, 자, 오르면 시멘트, 모르탈, 흙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누가 셉니까? 시멘트, 모르탈 세죠? 자, 그리고 경화는 누가 빠른가 하면, 경화는 수경성이 빠릅니다. 빠르다. 얘가 느리구만이 느립니다. 기경성 재료가 느리고, 시공은, 공사하기는 시공은, 자, 수경성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기경성이 용이하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온대. 초벌 바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균열 발생 후 덧먹인 후 재벌을 해주라.
그리고 2번 얇게 열어보면 1번, 2번 개념이 바로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자, 촛불 발음을 하고 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라 이겁니다. 촛불 발음하고 나서 그냥 균열을 발생 후 무엇을 한다? 덧먹임을 하라. 그러면 촛불 발음하고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기는데 균열을 덧먹임하고 나서 자, 우리가 재벌 발음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재벌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동일하게 방치 두고 나서 하고, 정벌 발음을 들어가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얇게 여러 번,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박리요. 한 번에 두껍게 발음 떨어져요. 그걸 박락이라고도 하고 보통 박리라고 요새 책에 많이 씁니다. 박리.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음하라 이게 얇게 여러 번 바른다는 겁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른다는 거다. 그래서 이래야지 박리를 방치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엔 박락이라고도 썼는데 최근에 박리라고 많이 씁니다. 박락 또는 박리. 그래서 모르시면 이겁니다. 오히려 얇게 썰어서 부착해야지 잘안 떨어지죠. 두껍게 하면 잘 떨어집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자 3번에서 주의할 점은 뭐 바탕면이든 촛불 바른 면이든 또는 고름질 면이든 재벌 바른 면이든 이런 것들은 다 거칠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거칠게 하는 것은 바로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부착력. 그래서 이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 거칠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벌 바르면 마감면만 얘만 평활하게 처리해 주면 돼. 정벌 바르면 이 마감면만 이것만 평활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직 시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시 온도는 5도씨 이상에 있어야지 온도가 일정돼야지 부착 강도가 나와요. 만약에 온도가 저온에서 하면 부착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박리박락이 잘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부착 강도가 나와야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미장공, 자, 균열 방지로 해서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켜라. 자,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장공사 하기 전에 창에 유리 설치를 먼저 해주고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미장 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공사합니다. 그래서 천정, 벽, 바닥 순으로 하다 위에서 아래다. 그럼 만약에 천정하고 벽하고 바닥을 해야지 공사해야지 바닥부터 공사하고 해놓으면요 천정하고 다 떨어지고 벽하고 다 들어오면서 못해요. 그래서 천정, 벽, 바닥 순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8번 벽 기둥 등의 모서리를 포함해서 뭐다? 코너비더. 얘는 뭐 2회 때 출제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초반 끝발, 개끝발이라고 그때 나오고 잘안 나오네요. 코너비더. 그리고, 계단 디인판 끝부분에 쓰는 게 뭐다? 논설립입니다. 논설립.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논설립을 설치합니다. 시공상 뭐 균열 방지법 해놨죠? 시멘트 등의 진한 배합을 하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합니다. 입자가 작은 것을 많이 쓰면 됩니까? 시공은 용이하지만 균열은 많이 생긴다, 그죠? 예, 그래서 진한 배합을 하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배합보단 빈배합 쪽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첨가하지 말아라, 이거. 예, 그리고 모래는 촛불과 재벌에는 굵은 모래 써주, 거친 모래 써주라 이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일회 발음 등 얇게 해주고, 바른 면 어떻게? 서서히 건조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물이나
미장용 철물 사용해 주라 이겁니다. 그럼 여물은 나머지 밭에 하고, 그러면 자 시멘트 모르타르일 때는 이거는 철물로 해주는 겁니다. 얘는 이런 메탈라스나 이런 와이어라스 같은 메탈라스 등의 철물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재료들은 뭐 흙이든 해반죽이든 기타 재료는 여물을 넣는 거예요. 여물에는 뭐 집을 썰어 넣는 집여물도 있고요, 삶을 썰어 넣는 삶여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굴 때 저거 잡아 넣어갖고 있잖아요. 부추, 파 이런 거 넣잖아요. 그게 여물이잖아요. 맞죠? 간혹 가다가 오징어 뒷다리도 넣고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 가시고, 그 다음에, 자, 7번에 보시면, 자, 바른면에 오염 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마다 유리를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유리공사 해놓고, 뭐 하자는 거야? 미장한다는 거야. 후에 미장공사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에서, 자, 라스 먹임은 메탈라스나 와이라스 등의 바탕 모르타르의 등을 최초로 발라붙이는 게 라스 먹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메탈라스나 와이라스 철물을 대고 처음 바른 것은 라스 먹임이고, 그냥 이걸 대지 않고 처음에 바른 것은 뭐다? 초벌 바름이에요. 그러면 철물을 대어주고 바른 것은 라스 먹음이고, 안 대주고 그냥 바르면 뭐다? 초벌 바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름질은 바름 두께가 마감도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 자, 초벌 바름 위에 우리가 붙여주는 그 바름을 뭐라 한다?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름질은 바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먹임은, 자, 균열이 생겼을 때그 채워주는, 메워주는 작업이 뭐다? 덧먹임이고요. 그리고 마감 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는데, 이때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는 뭐다? 죄입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일 때 바탕 먹임 두께는 마감 두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장 두께 놨죠. 각 미장별 발라붙인 면적의 뭐다? 평균 바름 두께를 뭐라 한다? 미장 두께라, 이렇게 평균 채까지 바름 두께를 미장 두께라 하고요. 그다음에 249페이지, 뭐 철물은 한번 내고 안 냈습니다. 종합 문제 지문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미끄럼 마기가 뭐라 했겠습니까? 논설리. 계단 디인판 끝부분에 대어주는 게 뭐다? 미끄럼 마기 논설리, 영어로 논설립이고, 코너비든 기둥벽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게 되어주는 철물이었고, 그 다음에 줄눈대가 저 밑에 7번에 조인트 비드입니다. 줄눈대가 조인트 비드. 그럼 조인트 비드, 얘가 한번 언급이 미장 면적이 넓을 경우 균열 방지 면적으로 되는 게 뭐다? 조인트 비드. 그 대표적인 게 줄눈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조성 물갈기 도끼다시 했을 때 노란 거 이런 철물 바닥에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미장 면적이 넓으면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인트가 뭐다? 줄눈을 두는 비드 철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끼다시 하면 노란 거 바닥에 갔죠? 복도나 계단실 홀이나 이런데, 계단 같은 데 보면 노란 거 같잖아요. 그게 뭐다? 조인트 비드에 줄눈 둔 거예요. 수축 균열 방지 목적으로. 그래서 미장 면적이 클때 균열이 생기잖아요. 수축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게 뭐다? 조인트 비드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는 얇은 철분에 자르금을 내어서 당겨서 만든 것은 메탈라스고,
와이어라스는 와이어가 철선 아닙니까? 철선을 엮어서 꼬아서 만든 게 뭐다? 와이어라스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메시, 이번에 6번은 뭐라고 하는 용접 철막. 용접 철막, 와이어 메시.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막. 영광 철선을 짓기 위해서 전기 용접 닦드 가면 뭐다? 와이어 메시. 전기 용접.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배합 및 비빔에 대해서 1번 재료의 배합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재료의 배합은, 자, 마무리 종류나 발음층에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무슨 배합? 부배합. 그럼,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이 촉을 발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바탕에 가까울수록 뭐다? 부배합으로 하고,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무슨 배합? 부배합, 이렇게. 부배합. 그리고, 자, 정벌 발음에 가까울수록 뭐다? 빈배합으로 합니다. 빈배합.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 이렇게. 자, 왜 초벌에 가까울수록, 바탕에 가까울수록, 자, 뭐다? 부배합을 쓰라. 일부러 균열을 야기시키라, 이게. 자, 이거잖아요. 그냥 일부러 방치하는 거야. 촉을 발라놓고 일부러 방치해서 균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왕 균열 갖고 초벌해서 균열 딱 하면 되잖아. 균열 가면 뭐 해주니까? 덧목이 메워주고 제보를 하니까 갈거 미리 수축해서 다 가라 이거야. 그거 채워놓으면 되니까. 보수를 해주고 가니까. 그래서,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야. 정벌 발라놓고 가서 뭐다? 빈배야. AB가 있잖아요. 이건 꼭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은 용적비. 그리고 혼화제, 의자, 약품제자는 앞에는 재료제자고, 한료, 해초불, 집은 뭐다? 결합 질량비로 표시하죠. 그래서, 자, 주의할 것은, 자, 이겁니다. 결합제와 골제나 혼화제. 골제와 혼화제는 이게 뭐라 그랬죠? 재료제자라 그랬잖아요. 재료는 다량 넣는다 그랬죠. 약품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들은 골제나 혼화제는 다량 넣으니까 이건 무슨 비? 용적비로 가고. 그런데 자, 혼화제, 의자, 약품제자야. 알료. 이런 것들은 뭘로 간다? 질량비로 갑니다. 질량비. 그래서 얘는 재료제자는 다량 넣고 약품제자는 소량 넣는다 했죠? 그래서 용적비, 질량비 구분해 두시고 용적비하고 질량비. 왜 이걸 아직까지 안 내고 있나? 좀 이해가. 애들이 총 맞았나? 이거는 딱 내놓으면요, 헷갈립니다, 간혹 가다가. 수험생들도 헷갈립니다, 읽다 보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중에. 그리고 재료의 비빔 개념 나오죠? 비빔은. 자, 그래서 움푼말이나 입자 모양의 재료 있잖아? 건비빔 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에 뭐다? 물을 부어서 다시 비비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죠? 분말이나 입자 모양이 된, 그럼 시멘트 이런 거는 분말이잖아. 맞죠? 그럼 이런 것은 무슨 비빔 해놓고? 건비빔 해놓고, 물비빔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액체 상태 혼화 재료는 뭐다? 미리 물로 섞어두면 된다 이거는. 미리 물로 섞어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자, 분말 상태는 어떻게 하라? 건비빔 해놨다가 사용 시 어떻게? 물비빔해서 사용하라는 거고. 액체상 기에 물로 섞여 놓고 바로 하라 이겁니다. 그럼 얘는 그거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분말 상태는, 그럼 시멘트는 분말이죠? 분말이니까 어떻게 한다? 건비빔 해놓고, 이제 사용할 때마다 물비빔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적어 나오죠? 자, 5번에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히 섞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6번에 압송품 칠기에 사용한 재료, 이거는 반드시 기계비빔이에요. 이건 예외 없어요. 손비빔이 없다는 거예요. 압송품 칠기에 사용되는 것은 기계비빔으로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기계가 비비는 게잘 비벼집니까? 사람 손으로 비비는 게잘 비벼질까요? 기계로 비비는 것이 혼합이 잘 됩니다. 손으로 비비면 삽으로 비벼야 되죠. 옛날 오삽 가지고 있죠? 아, 오삽 아시죠? 땅을 파는 삽하고, 이런 걸 이렇게 옮기고 하는 삽하고는 삽 모양이 틀리죠? 땅팔 때는 앞에가 뾰족하고, 맞죠? 늘 땅. 공사 한 번씩 해보시면 다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비빔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 바탕 점검 및 조정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에 2번에 보면 콘크리트 바타 등의 표면 경화 분량은 두께 2mm 이하의 경우는 와이어 버러시로 분량 부분을 제거하면 돼요. 2mm 이하가 되면 뭘로 한다? 와이어 브러쉬로 불량 부분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근데 2mm가 넘거나 넓은 범위인 경우 있죠? 이 경우는 담당은 지시 따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2mm 이하면 그냥 뭘로 제거해주면 된다? 자,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로, 와이어가 뭐예요? 철사. 철사로 된 이제 브러쉬. 새 브러쉬죠? 아, 또, 여러분들 또 집에 머리 붙는 버릇으로 제거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와이어 버릇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와이어 버릇으로 애 머리 빗기 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거 뭐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저겁니다. 4번에 보시면,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의 물기를 조정한 다음에 바른 작업을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거잖아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하니까 바탕이 무슨 상태에서 하면 된다? 어느 정도 섞인 있어야 되죠. 전혀 섞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자, 이 바름의 미장의 물기를 갖다 바탕이 흡수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누우마다 물기가 많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자 건조시켜서 어떤 수변 상태에서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 모르타르 이제 251페이지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 보시면. 자, 시멘트 모르타르는 먼저 바탕 처리 및 청소적인 측면에서, 자, 바탕은 거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을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모르타르로 뭐다? 요철을 조정하라. 요철을 조정하라는 것은 거칠게 해놓으라 이 뜻이에요. 요철을 조정하라는 것은 어떻게? 거칠게 해놓으라 이거야. 바탕을 평활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주 이상? 2주 이상 가능한 오랫동안 방치시키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바탕 바름하기 잘 청소해 콘크리트 블록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에 흡수 조정을 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하라 이겁니다. 자, 안 그러면 바탕이 미장 바름에 뭐 됩니까? 물을 다 흡수해버리죠? 조정해주고 해주란 겁니다. 그리고 바름 두께 봅니다. 자, 바름 두께는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바탕하고 외벽하고 바깥벽하고 기타가 몇 미리? 24미리 기타까지. 그런데 내벽만 18미리, 천장 차양은 뭐다? 15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기억하시? 바닥하고 바깥벽 기타가 24mm입니다. 내벽만 18mm. 그리고
천장 차형은 더 바르기 힘들죠? 15mm가 되는 게 구분해 두시고 재료의 비빔 및 운반에서 보시면 2번 체크하고 1회의 비빔량은 몇 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벌 발음 및 라스 먹임을 하고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발음 두께가 너무 두꺼거나 얼룩이 심할 때 뭘 한다? 고름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거 되죠. 초벌 발음을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이에 고름질이 들어간다는 게 고름질. 고름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고름질은 자 발음을 정확히 공사를 잘하면 발음질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일정하게 두께 잘 공사하면 고름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름질 하고 나서 뭐 한다? 2주 이상 뭐다? 방치하는 거예요. 2주 이상 방치를 해도 해야지만 균열이 가요. 일부러. 그래서 자 주의하죠. 초벌반 라스 먹음 하고 나서 또 자 무슨 보양을 해준다 이러면 틀려요. 보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방치합니다. 그래서 요새 너무 깨끗하게 자라도 뭐 병 생긴다 까죠? 그 윤종신 씨가 생긴 병이 그 병이죠. 맞죠? 이렇게 좀 어려서 더럽게 막 자르고 그러니까 막 손도 빨아먹고 이래 자르면 거기 병이 안 생긴다 까대? 윤종신 씨가 뭐 병이 있다 까던데? 몰라 누가 어디서 잠깐 TV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 병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해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발음한다? 재벌 발음하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초벌 발음하고 초벌 발음이 정확히 못하면 뭐다?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하면 뭐다? 고름질하고 고름질하고 나서 몇 주 이상? 2주 방치. 초벌 발음이 잘 됐으면 그 2주 그냥 방치하면 된 거고 초벌 발음 공사 제대로 안 됐으면 뭐다? 고름질하고 2주 이상 방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균열 생기면 뭐 한다? 덧먹임 하고 그 고름질이 들어가면 덧먹임보다 앞에 와야 돼요. 덧먹임 하고 그리고 뭐 한다? 재벌 발음하고 그리고 몇 주 이상 방치한다? 2주 이상 또 방치하는 거예요. 균열 생기면 덧먹임 하고 그리고 뭐 한다? 정벌 발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3회 발음 공부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만 평활하게 가주라 했습니까? 정벌 발음만 어떻게 평활하게 한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이제 저겁니다. 거기 252페이지 자 봅니다. 제일 밑에 줄 고름질 후에 쇠갈기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 게 표면을 어떻게 하게 해서? 거칠게 하게 사는 게 전부 다. 다 거칠게 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쇠갈키로 퍽퍽 긁어 놓는다는 것은 다 뭐하다? 거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거칠게. 거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평활하게 한다? 정벌 발음만 평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 발음 공법 8번 나오죠. 이해 바탕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 15mm 이하일 때는 이해 발음 공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번 1회 발음 공법이죠.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일 때는 뭘로 한다? 1회 발음 공법이 가능하다는 게 한 번에 바른다는 게. 그러면 원칙은 몇 회 발음 공법의 원칙이다? 3회 발음 공법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면 1회, 2회 발음 공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255페이지 해반죽 나와요. 해반죽에서 바로 쓰는 거 있죠. 거기 여물 나오죠. 자, 여물 나오죠. 그래서 이 여물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물이 균열 방지 목조로 넣어주는 게 여물이에요. 삼이나 짚을 썰어 넣는 거예요. 짚여물을.
그리고 해초불열 가지고 반죽한다겠죠? 부착력 증대를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는 점도 조절이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통 소량 넣어줍니다. 그리고 초벌바론 12성 방치한 게 얼룩을 방지하게 해서 해준다는 거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바닥 강아지의 발음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단열 모르타르 발음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겁니다. 자, 사실 시험은 여기까지 다낸 거야. 어디까지인가 하면, 253페이지까지 있죠. 미장은 대부분 요 앞에서 다낸 거야. 253페이지까지 해서. 그러면 유일하게, 자, 뒤쪽에 냈던 게딱 하나밖에 없어. 258페이지 다니엘 모르타르. 앞에 집중을 하시고, 이 다니엘 모르타르 있죠. 얘가 유일하게 뒤쪽에서 냈던 게 유일하게.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이죠. 요것이 유일하게 시험에 냈던 게. 그러면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은 자 어떤 정도만 다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모르타르에서 거기에서 저거 잠깐 봅니다. 그 발음 두께 페이지 268페이지 시공에서 2번에 발음 페이지 258페이지 258페이지 발음 두께 보시면 밑에 하단에 2번 발음 두께죠. 자, 발음 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1회에 뭐다? 10mm 이하로 합니다. 얘가. 자, 그러면 기본은 저거거든. 기본은 표준이 6mm거든요.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 이것은 표준이 6mm 정도로 많이 하는데 단열 모르타르는 얼마로 한다? 10mm로 합니다. 단열 모르타르. 그래서 단열 모르타르는 자 10mm 개념이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탕 처리 굴곡과 요철 상태를 정리하고 유해 부착물 제거한 후에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얘는 뭐 한다?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프라이머도 보호하고 접착 모르타르 발름을 합니다. 단열 부착열 증진시키기 위해서 흡수 조정제는 필요에 따라 솔이나 롤라, 뿜칠 등을 균일하게 도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프라이머 도포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된다? 접착 모르타르 발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탕이 충분히 뭐 한다? 건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탕이 건조하면 안 된다 했죠? 물로 적셔주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세요. 아니, 앞으로 혹시나 낼까봐. 얘가 18회 때 냈었거든. 18회 때.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바탕은 얘는 뭐 해야 된다?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 자, 바탕에 또 물축이물 또 해주면 안 돼요. 아, 또, 막, 써놓으면 또, 헷갈린다, 게. 모르타르 수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단열 모르타르 하면서 또, 바탕에 물충임을 한다 하면 안 돼. 일반 시멘트 모터 바탕에 어떻게? 물충임을 하는 거고. 단열 모터 물충임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비빔. 자, 재료는, 숙성이 돼 손비빔 또는 기기비빔으로 하면 됩니다. 체크하세요. 이거는, 손비빔 또는 기기비빔 둘다 돼요. 그후몇 시간? 1시간 이상 또 이상이나 경과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가사용 시간이 이상이 된 거. 그럼 사용 가능 시간이 있죠. 가사 시간이 사용 가능 시간이잖아.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시간이요. 그럼 1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이거죠. 1시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촛불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촛불 발음. 보강, 제로 비비고 보강제 설치해주고 나서 촛불 발음 들어갑니다. 이때 촛불 발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체크하시오. 촛불 발음은 얼마 이하로 한다? 10mm 이하의 두께로 자, 우리가 천천히 압력을 줘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는데, 빨리 압력 주면 안 돼요. 천천히 압력 줘서, 그것만 체크하세요. 천천히 압력 줘, 10mm 이하로 해서, 천천히 압력 줘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에 바탕 단열청으로 발음할 경우는 뭐다? 신축줄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지붕, 그거 체크하세요. 지붕에 뭐다? 바탕 단열청으로 발음 시공할 경우는 신축줄눈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양기관 보세요. 8번의 보양. 보양은, 보양기관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며칠 이상? 7일 이상 자연건조되도록 해야 돼. 자연건조. 7일 이상 자연건조되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체크해 두십시오. 자연건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의사항 보시면 재료의 저장은 바닥과 벽에서 얼마 이상? 150mm 이상 띄어서 흙이나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시멘트 저장할 때는 바닥에서 얼마 높이에다 해라 계세요? 300mm, 30cm 이상에다가 목조, 마루 늙었던 데 저장하라겠죠? 근데 얘는 얼마? 150mm에요. 150mm. 150mm. 자, 이상에 띄워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온시 몇 도시가 됩니까? 5도시 이하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 주시라게. 몇 도시? 5도시 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시 난방 보정 등에 대한 자 다음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해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도시 이하는 작업을 중지하라. 그러면 뭐 3번은 뭐 당연한 거니까 봐두시고 그다음에 제2절 타일 공사. 타일 공사에서는 우리가 흐름상 자 앞전은 조금 막 어떻게 출제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내려고 지문 형상을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지문을 뺐었습니다. 앞전은. 그러면 올해는 타일이 조금 난이도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의외로 타일은 쉬운 형태를 낼 거예요. 앞전은 종합 문제로 냈는데 전반적으로 공사까지 다 알아야 돼. 시공하는 것까지. 그 정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빠삭하게 공부해 놓으면 안 되도록 해서 조금 출제를 했던 게 앞전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였었습니다. 그러면 타일 공사는 우리가 그 자재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시면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붙여 있는 것을 사용하라. 사실 이거잖아요. 타일은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런 형태다. 뒷굽이 있는 거 쓰라 이거 이렇게. 뒷굽이 이렇게 있는 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표면일 때 뒷굽이 있어야지 표면직이 많아지잖아요. 표면직이 많아지지 부착 강도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뒷굽이 있는 걸 사용하고 뒷면에 유약을 묻지 않는 걸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1번은 뭐 때문이다? 부착력. 예, 부착력 때문이에요.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1번 개념이고 그다음에 외장용 타일은 자기 또는 뭐다? 습기질로 하라 이겁네. 외장용. 그러면 외장용은 뭐가 되지 않는다? 2번에서는 독이질은 안 된다는 거야. 외장용은 독이질은 써서는 안 됩니다. 독이질. 독이질 타일은 안 된다는 게 외장용은. 자, 내동에서 우수한 것을 사용해 주면 된다. 그리고 내장용은 독이, 습기, 자기를 다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랭짐이 이에 준한 장소에 노출해 보이는 자기 습기를 써라. 그럼 추운 데는
독이 쓰지 말아, 이게. 그러면 쉽게 어느 부위가 추운가 하면 우리 생활로 보면요. 저쪽이 추운 한랭지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뒷발코니, 뒷발코니에 자, 세탁기 놓으면서 벽을 쌓아놨잖아, 뒤에다가. 창호너죠? 위에 창호너면서 밑에 벽을 쌓는데, 그 벽은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벽에만 단열재 시공하거든. 그거는 외벽이 아니거든. 실제는 어디가 외벽이다? 발코니 하고 있죠? 발코니하고 방 사이 그 벽이 외벽인 거야. 그 벽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발코니 쪽에 벽 쌓아놓은 거 있죠? 걔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독이질 타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번,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 유약을 바르지 않, 책까지. 결과적으로 무유를 쓰라, 이게. 무유 타일 쓰라는 거예요, 무유 타일. 유약을 바른 타일을 시유 타일이라고 합니다. 시유 타일 쓰면 안 된다, 이거. 재질은 자기하고 섞여 쓰라. 그럼 바닥용도 뭐는 안 된다는 겁니까? 독이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닥용도. 자, 바닥용도 독이질 쓰면 안 된다, 이게. 독이질은 쓰지 마라, 이게. 그리고, 자, 부침 재료를 보면, 모래, 장골재, 쇠골재라고 하죠? 그래서, 양기 강모래 채까지, 강모래 써야 돼요. 바닷모래 쓰지 않고 무슨 모래? 강모래 쓰는 게 기본이네. 강모래 써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물을 뭐다? 깨끗한 물 쓰면 돼요. 물은 깨끗한 물. 청정하고 유해 물질이 자 적은 거 있죠? 함유되지 않는 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혼화제 해놨죠? 혼화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낼게 없죠? 그 담당의 지시에 따라 가고 혼화제 보습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 향상성 이런 건낼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4번 꼭 체크해야죠. 4번 중요하죠? 모르타르 배합비. 모르타르 배합비는 건비빔 한후몇 시간? 3시간 이내. 그리고 물비빔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이겁니다. 간단히. 자, 얘는 왜, 다른 것은 앞에서 건비빔 시간을 제한을 안 뒀죠. 맞죠? 시방세에서 조적조에서나 다른 데서는 건비빔 시간 미장에서도 안 뒀는데 유일하게 타일에서만 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조적조는 벽돌을 쌓아 올린 거고, 미장은 바른 거잖아요. 근데 얘는 타일을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안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비빔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적조나 미장에서는 2시간이었잖아요. 조적조나 미장공사에서는요, 여기서는 모르다, 물비빔하고 나서 얼마 이내에 사용하라고 해서 2시간이거든. 2시간인데, 여기는 몇 시간이다? 1시간이 되는 거야, 1시간. 그래서 타일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무유하고 시유의 차이점, 유약을 바른 것은 시유타일,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은 무슨 타일? 무유타일이라고 합니다. 무유타일, 유약을 안 바른 것은 무유타일, 유약을 바른 것이 시유타일. 그럼 유약을 바르지 않는 거 바닥용으로 쓰는 건데 그거 보면 클링크 타일 나오죠. 예. 클링크 타일, 클링크 타일이 바닥에 쓰는 거예요. 바닥 쪽에 쓰는 거. 그러면 뭐 저런데 발코니 바닥 같은 데나 이런 데 있죠? 뭐 현관 바닥 이런 데 쓰는 게 욕실 바닥. 그래서 클링크 타일은 습기지 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습기지. 그리고 무슨 타일? 논슬립 타일. 자, 그럼 디딤판 끝
밑에 타일 쓰는 게 논설리 타일. 논설리 타일. 이런 것이 바로 뭐다? 보통 무유타일,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게. 시우타일, 유약을 바른 것이 뭐다? 시우타일. 모자이크 타일이 4cm 각 이하의 소형 각타일을 모자이크 타일, 작은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일의 용도는 외부 병용, 내부 병용, 뭐, 있죠. 그래서 아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독이질 타일은 외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바닥용 타일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추운 곳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일하게 독이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내장용 타일로 쓸 수가 있다, 벽에. 바닥 쓰면 안 되고, 내장용도 병용, 내장용 타일로 쓸수 있다. 그럼 쉽게 이겁니다. 자, 욕실 같은 데 있죠? 욕실 같은 데 벽에는 쓸수 있다, 이게. 독일 타일을. 욕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거잖아요. 욕실은 무슨 처리를 했습니까? 방수 처리하고 마감을, 이 타일로 마감을 딱한 거예요. 그리고 욕실이 추우면 돼? 아이, 벗고 샤워, 목욕해, 샤워해야 되는데. 타일이 얼 정도로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 한번 했다가 맨날 감기 걸립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타일 부칭 공법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부칭 공법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